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1월 8일, 경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오후 저녁으로 갈수록 상담 예약이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는 다들 직장에 있는 시간이라 조금 한가해지고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금이 들어왔습니다. 경금이 들어왔고,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반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경자년이 언제부터 시작이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자월과 축월, 인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경자년이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팥죽을 먹죠. 이 자월에 하늘에 대한 기운이 열립니다. 지나갔어요. 병자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들어왔던 정축월, 지금 현재 정축월이죠. 이 정축월 때도 제가 기둥은 기해라고 적었으나 이것은 이때 태어난 아기들 띠가 기해년생이기 때문에 예, 거의 뭐 경자년은 자월부터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띠는 이렇게 적지만 이 땅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도 경자년 기운이 이제 땅까지는 미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에게 이 기운이 미치는 것은 바로 입춘인 2월 4일, 2월 5일 양력 기준으로 해서 이 인월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자년의 운이 사람에게 드디어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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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거죠. 찬물과 더움으로 섞었을 때 바로 탁 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시간이 있죠. 그것처럼 기운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순차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기해년은 지금 제가 기둥을 적어놨는데 임수, 이렇게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축월이지 않습니까? 정축월도 지금 보면은 계수가 9일 정도, 그리고 계수 다음으로 오는 것이 이제 또 신금이에요. 계신기 이 순서이기 때문에 신금은 3일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토가 이제 18일 정도. 이렇게 합쳐서 30일의 시간 동안 한 달이 흘러갈 겁니다. 저희는 현재 계수 9일 동안의 흐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시간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월부터 자시부터 이제 해시까지 시간은 흘러가는 부분이고 천간을 한번 살펴보자면 경금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정화와 기토가 천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관성과 인성이 와 있는 부분이고 이 관성은 정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토는 인성이 되는데 정인이 됩니다. 네, 이제 해수와 축토 그리고 술토 요렇게 착착착 적으시면 되는데, 예. 해수는 바로 식상 자리에서도 식신에 해당이 되고요. 축토는 역시 정인이 되겠습니다. 네. 술토는 편인이 되지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또 이제 환경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2운성 공부를 하신 분들이 보시면은, 아, 하고 이제 끄덕끄덕 하실 텐데, 경금이잖아요. 예, 경금 입장에서 이렇게 저는 적거든요. 오늘도 임묘지가 이렇게 있죠. 술은 가을을 마무리하고 축은 겨울을 마무리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해는 겨울을 시작하는 글자가 되겠죠. 환경적으로. 그러면 해수는 무엇이 될까요? 경금은 원래 가을에 왕성했다가 이제 겨울에, 그렇죠. 병들고 시들어집니다. 그러면 해는 무엇이 됩니까? 해는. 해자축의 첫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지가 됩니다. 해자축, 병들고 시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축은 임묘지가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축토 속에 임묘하는 글자가 또 있어요. 이 정화도 임묘를 하거든요. 축토 속에는 정화도 임묘를 하고, 그리고 지나갔던 세월 중에서 여러분 무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토도 임묘를 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금도 이 축토 속에 임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요 사이에 지금 적지 않은 거, 기토. 여기 있죠.
예, 여긴 적일 필요가 없겠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임묘하고 이것도 임묘하고 이것도 임묘예요. 이렇게 임묘를 하죠. 오늘 임묘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술일이잖아요. 네, 술은 신유술 가을의 마지막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 글자는 쇠지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쇠. 쇠지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기해년의 정축월에, 그리고 오늘은 경술일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를 또볼 수가 있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현재도 이제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요즘은 안방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옛날에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는 용도로 강아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고기 섭취가 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잔칫날 혹은 몸 보신을 위해서 강아지가 희생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 술은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축이라는 글자에서 또 임묘를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보자면 천간에 떠 있는 글자들 전부 지금 여기 매몰이 되죠. 정화, 개토, 경금 다 매몰이 됩니다. 임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벌어지려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다 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일진도 보게 되면은 지금 술이기 때문에 이 경금 자신도 매몰이 되잖아요. 경금을 보시게 되면. 아, 아니, 죄송해요. 매몰이라기보다는 쇠지니까 말씀 잘못 들었네요. 경금은 여기서 매몰이 되는 거고, 술토가 이 일진이 되니까 이거는 쇠지가 되는 거죠. 쇠지라는 것은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걸럭이 있고, 이제 제왕이 있고, 쇠지가 있고, 왕성해지는 요 계절이 가을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쇠지거든요. 오늘은 경금이 일진으로 반짝하긴 하는데 힘이 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화가 이 축에서 매몰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경금을 자극을 하는 거고, 이 술토도 열기가 있거든요. 이 술토 속에도 까보면은 정화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외부에 얘기를 할때이 글자를 보일러 글자라고 하는데, 냉장고 글자랑 보일러 글자랑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앙 하고 이렇게 핫팩처럼 부앙 하고 이렇게 열기를 낼 텐데, 오늘은 놀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놀랄 일이 있고, 이 술토가 좀 공격적인 글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놀랄 일이 있고, 얘가 큰 칼이거든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경금을 위협하는 글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매몰되는 환경은 와 있지만 위협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갑목 같은 글자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이 뭐 아침엔 지나가겠죠. 인신은 항상 새벽에 지나가니까. 근데 그때는 영향을 미치긴 힘들고, 시간 자체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봐서는 오늘 좀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회를 뒤집는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놀랄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장된 일이 오늘 갑자기 누군가의 폭로라던가 공격을 당할 수 있거든요. 과거의 애인이 SNS에 옛날 일을 막 올렸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덮으려고 A를 덮기 위해서 B라는 사건을 갑자기 터트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놀랄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갑목일간이죠. 네, 갑목일간 분들께 오늘은 관성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편관이고요. 환경적으로는 양지라고 하는 이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수 있게 되고, 또 준비를 또 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이 갑목일간 분들께서 자신이 발전을 하고 또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을 하실 거예요. 본인이 하기 버거운 계획들도 추진을 하시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임수를 한번 볼까요? 아, 죄송해요. 을목이죠. 저 오늘 왜 이러죠? 비가 와서 그런가? 네, 을목입니다. 을목은 정관이 들어왔고, 이제
환경적으로는 이게 술이기 때문에 인묘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요거 잘안 보이시죠? 을이에요. 자, 이거 오늘은 본인의 판단에 대한 촉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 처리를 좀 대강대강, 건성건성 그렇게 할수 있어요. 대강대강. 네,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하시려고 좀 커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는 오늘 재성인데 편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이 술이 병화가 임묘가 되는 환경입니다. 물건이 고장이 난다거나 혹은 그동안 잘 써왔던 차량의 부품이 고장이 난다거나 그래서 이제 목돈이 갑자기 나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입은 멈춰 있고 지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께는 오늘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운이나 이성운이 오늘 참 좋아요. 예, 제가 어저껜가 정화분들 또 그런 비슷한 언급을 했었죠. 예, 금전운이나 이성운이나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방의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고요. 또 이제 이미 애인이 있는 분들도 외부에서 호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호감에 대한 표현을. 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가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좋은 날이죠. 그리고 무토 볼게요. 무토 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인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식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좀 속상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오늘따라 빛을 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술토라는 환경이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어떤 기회들, 커리어적인 기회라던가 빛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타인에게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는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특히 나의 이런 빛나는 업적을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내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네, 기토 분들께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일적인 재주라던가, 또 능력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확장이라는 거는 내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보다 이 기토 일관분들은 집중도 잘 되고요. 또 창의력이 샘솟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만드시는 것도 오늘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베이커리면 베이커리, 저처럼 유튜브 영상도 집중이 좀잘 되실 것 같고, 어떤 컨텐츠라던가 본인이 지금 결과물로 내셔야 되는 창작물에 대한 이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금을 볼까요?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경금분들은. 그래서 비견이 들어왔다고 표현을 할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신유술 때 가장 힘이 환경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하는 마지막 글자가 술토입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쇠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변 사람들한테서 도움이라던가 어떤 그 응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수 있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취직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소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쟁 중인 사람들한테 왜 불리하냐고 말씀드렸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나한테 도움을 실어주기는 하는데요. 신유술 때 힘이 세진다 그랬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잘 되면 같이 덩달아서 잘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너무 금이 많다거나, 일부 뭐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혹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신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쟁 의식이 필요한 업종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수험생들,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신금분들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과의 일에 휘말려서 구설이라던가 송사에 뜻하지 않게 진짜 휩싸이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동업자랑 같이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임수. 이제 비로소 임수가 왔네요. 임수분들은 오늘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마음과 욕심이 앞설 수가 있거든요. 네? 예, 환경이 관대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결과를 그래서 내가 거의 다 했는데 망칠 수 있어요. 계획이나 주장만 오늘따라 좀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양보하시고 적당한 주변 사람들과의 타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나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나만 애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생각이 좀 필요해요. 가치관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독단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입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시게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원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 근거리 미래를 위한 귀인이나 기회, 이게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뭐 이력서를 냈는데 그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의심이 갈 만큼 좋은 조건으로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 연봉인데 일은 좀 힘들다. 근데 해보시겠냐? 이렇게 개수분들께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갈등을 하실 수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또 알아보러 다니실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일간별 운세를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춥잖아요. 날씨가 좀 차가우니까 드시는 음식 조심하시고 저는 또그 다음날 운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